창세기 42장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아프리카 일대와 중동 일대에 걸쳐서 거대한 흉년이 다가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만 여러분 7년 흉년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팔레스티나도 그와 같은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래서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모두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요사이 같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야 무슨 통신이 있습니까? 교통이 발달되었습니까? 가뭄이 나서 굶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훼 이레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하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자식을 낳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의 태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일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문제를 당하면 그때야 당황하셔서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양식을 준비하기 적어도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는다는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13살 때 꿈을 꾸고 말한 것 기억하지요. 형들과 함께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모든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중심으로 쫙 둘러서지만 자기가 엎드려 절을 하더라. 또한 요셉이 하룻밤 꿈을 꾸고 보니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거 벌써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기 전 적어도 13년 전의 일입니다. 벌써 흉년이 다가오기 13년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흉년에서 온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수말년 앞날을 하나님 손바닥 보듯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옛날 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떡 양쪽 손 들고 계세요. 이것은 영의 세계고 이건 육신의 세계입니다. 양손 들고 계세요. 여기 뭐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오늘 기분 좋지? 그리고 조용기 오늘 괜찮아?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육신의 세계에 있다가 이사 간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를 안 할 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푹 맡기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맡기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있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엇길로 가려고 하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놓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말했습니까? 이 땅을 내게 준다. 이 땅을 내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전에 이미 벌써 가나안을 예비해놓았지. 430년 전에 예비해놓았지. 그런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불로서 받고 뒷걸음질 치고 안 가려고 그랍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안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비한 곳으로 안 따라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고집을 부려. 그러니 예비한 세계로 하나님이 끌기 위해서는 사람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 사람이 깨어지지 그냥 편안하게는 안 깨어집니다. 학교 가서 머릿속에 지식은 배우지만은 신앙의 인격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아무리 했으면 성경을 얼음에 박밀듯이 잘 알아도 기독교 신앙적인 인격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적인 인격은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통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장에서는 못 배워요.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야 신앙적인 인격, 순종과 믿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따라가는 이것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안다고 훌륭한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도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훌륭한 신자는 많은 불과 물을 통한 사람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게 해서 많이 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믿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흉년을 대비해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예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한번 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현재 눈에는 안 보여요. 현재 귀에는 안 들려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예비한 것이 하도 묘하신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려면 안 돼요. 귀로 들으려면 안 돼요. 인간의 궁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아무리 거칠은 환난과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니 난 안심합니다. 그러면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신기하게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를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분 염려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시오. 내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그런 자신 있기에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쉬는 것이지, 아, 일을 안 해주는데 누가 쉬어요?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셉이 이미 하나님 손에 가서 그곳에 예비를 다 해놨구만은 여기에 그 아버지 야곱과 열한 형제는 요셉이 예비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13년 전에 미리 보내서 예비를 해놓았는데 막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해. 꿈에도 생각 못해. 막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 못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 예비란 이런 거라고요. 도저히 인간으로 국리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민총리가 돼가지고서 먹고 입고 살아갈 길 다 예비해놓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 때가 오면 알지. 그러므로 그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온 지방에 굶주림이 있다고 하니 살아갈 수가 없어.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하니 그 아들들을 불러셨습니다. 야곱은 생각이라 요셉은 이미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한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자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애굽에는 이 어려움에도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다 굶어 죽겠느냐.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서 이 굶주림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그래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라헬에서는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베냐민은 제일 아랫동생에 내려놓고 요셉의 위에로 형이 열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니라. 베냐민이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제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가 제일 사랑한 라헬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무난 갔다가 짐승에 찍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이건 절대로 내가 안 놓는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인데 또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데 이건 내가 안 놓는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놓고 그 위에 있는 형들 10명만 너희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근이 안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다가올 때 같이 다가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근 그 사람들만 기근이 안 다가오고 전쟁 날 때 그 사람만 전쟁 안 당하고 온역이 올 때 그 사람은 온역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함께 당하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지 않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황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있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피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에 기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근이 왔어요. 왔으나 이제는 피할 길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그 피할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야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형, 형, 날 살려줘. 형, 날 좀 살려줘.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 않고 빨가벗게 해가지고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서 버리면서, 야! 이 자식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제 너 꿈 박살났다. 어? 그래. 11단이 너 단을 보고 절을 해? 그래. 해와 달과 11별이 너를 보고 절을 해? 그 꿈 잘 떼었다. 이제 아라비아 대상에게 끌려 종으로 애굽에 가시니 이제 너는 어디 가서 죽어 묻힐지 모른다. 그런 그 요셉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국무총리가 돼 앉는데 그 형들이 와서 넓적절을 합니다. 꿈 그대로 됐죠. 꿈 그대로 됐어. 하나님의 예언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언하고 난 다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원한에 사무쳐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끌려갈 때야 두고 보자, 내가 살아나면 형들에게 내가 원한을 갚자는 걸 보자고 생각했지만은, 기나긴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깨어져서 원한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시련을 당하면 그 원한이 충천해져서 더욱 원한을 사무치게 되고, 하나님 모시고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면 원한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원한이 다 깨어지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한은 살아있지만 형이 와서 엎드렸으니까 요셉의 생각에 이제 재미있는 연극 한 꿈을 보죠. 연극 꿈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재미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고 난 다음 쥐를 당장 먹느냐? 안 먹습니다. 아마 이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양이 치자먹는 거 못 봤을 것입니다만, 우린 어릴 때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치자먹는 거 많이 봤어요. 고양이가 쥐를 탁 가서 탁 물고 와서는 이놈이 마당이나 마루 밑에나 그치 어떤 안방에 가지고 와요. 그렇다 가다 놓고 그러면 쥐가 볼볼볼 기가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 멀리 가면 탁 가서 또 잡아가지고서 또 물고 와서는 또 나놓고 또 탁탁탁탁 두드립니다. 쥐를 놀려가지고서 쥐가 완전히 혼이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머리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요. 혼을 뽑는다고 이제. 이제 아기를 가지고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이 기왕 자기가 기나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으니까 그 원인자인 형들을 한번 혼을 뽑고 난 다음에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 주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연극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마음의 시험을 이런 연극을 꾸며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와보니 뭐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면 뭐 당당합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큰 군인들이 둘러서 있고 왕이 그에서 얼굴을 어떻게 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엄한 소리로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막 쥐새끼만한 소리를 가지고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벌벌 떨지 뭐 별 도리가 있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알 택이 없지요.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은 이미 종으로 팔려서 지가 어디 아무리 잘 떼어도 나무집 종으로 애굽하는 구석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지 국무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러다 요셉은 뭐 환하게 알지.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제 생각이 이제 요셉도 감개무량 합니다. 하, 꿈꾼 그대로 됐구나. 형들이 그래, 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는데, 그 꿈꾼 그대로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이라는 것은 너무 맹랑한 것만은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을 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상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그 꿈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이 안 되면 주의 종에 가서 물어보고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할 때 그가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라. 요셉이 이제 연극을 꾸밉니다. 분연히 자기 형들인 줄 알면서 정탐꾼이라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사람 야곱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죠. 거짓말쟁이도 아니요 정상 무립에도 아니니까 믿어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제 자꾸 몰아칩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지.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데 정직하기는 정직하지요.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요셉은 자기 동생이 정말 보고 싶거든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그래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이제는 뭐 이건 뭐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말째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 요셉이야 얼마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건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지만은 자기 친 어머니 라헬의 피를 나눈 동생은 베냐민이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베냐민을 이곳에 오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말째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모두리 다 정탐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너희들 전부 다 감옥에 가두겠다. 여기서 못 돌아간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심한 감옥은 아니고 부들부들한 감옥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도 편하게 해주고 음식도 충분히 주고. 그러나 3일 동안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요셉 생각에는 그겁니다. 너가 나를 13년 동안 내버릴 때 내 그 마음에 불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만분지 1이라도 한번 맛보아라. 애굽 땅에 왔다가 정탐도 아닌데 정탐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서 그냥 그 국무총리가 음악에 해서 감옥에 밀어넣어버리면 그때 그 안타까움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오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만분지 일이라도 한번 맛을 보라 그런 것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조건을 내십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자, 아버님이 배를 굶고 있다니까. 연노한 아버님이 배를 굶고 계시고 자기의 막내 동생이 배를 굶고 있다니까 그 오래 요셉으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찌한지 곡식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볼모로 여기 잡혀 있고 아홉 명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식구들을 다 구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뭐 별 돌이 있나요? 별 돌이 없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아홉 사람만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말재를 데리고 오면 다 살려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옛날 죄가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어릴 때 그 말을 늘 해요. 우리 할머님이 야 여름에 크게 뇌성 병력이 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는 천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본심으로 돌아온단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막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 와랑 쾅쾅쾅 하고 번개가 그냥 자잘빵 하고 때리면 천하 모든 사람이 본심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서 아 소목이를 갔다가 막 비가 오고 뇌성 병력이 치니까 바위 밑에 들어가 있으면서 뭐가 제일 생각나냐면 나무집에 외밭에 가서 왜 따먹은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와이고 배라가 맞겠나. 사람이란 자기가 시험과 환란을 당할 때는 본심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과거에 지은 그 죄책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죄가 그 마음속에 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막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그냥 온몸이 뻣뻣해서 죽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일생에 지은 죄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그 정죄의식 때문에 몸부림치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초상을 치면 맙니다. 저는 지금은 초상을 안 치지만은 제가 1958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저하고 58년에서 한 68년 가까이 한 10년 동안은 정말 시체 많이 쳤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저하고 최 목사님과 둘이밖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죽으면 내가 염을 하고 여자가 죽으면 우리 최 목사님이 염을 합니다. 둘이 같이 가서 찬송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관 가지고 오면 나 염 잘한다고요 여러분. 아주 물 대야 했다 와가지고 솜 가지고 와가지고 타가지고 옷 벗겨서 스스스 씻는다고 몸 씻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코에 솜 받고 귀에 솜 받고 입에 솜 모르고 털어트고 그래가지고서 싹 목욕해서 옷을 착착 입힙니다. 입힌데 제일 처음에는 참 겁나대 꿈에 나올까 싶어 겁나는 그걸 하도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 꼭 희한한 것은 이제 그다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옷을 입혀 가지고서 삼끈으로 세 겹 이렇게 묶고 그다음엔 관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고 사흘이 돼도 몸이 말랑말랑해요. 이 팔다리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일하면 이렇게 되고 옷 입힐 때 일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거의 백이면 백 옷 입힐 때 팔뼈를 꺾어야 돼요. 어찌나 굳은지가 돼야 말을 하지. 그럼 잡아 당기면 이 뼈가 뚝뚝 그래요. 그럼 막 잡아 당겨요. 그냥 강제로 입혀야만 그냥 지옥 간 거 말이야. 까짓건 막 부러지면 어때? 그것을. 그래 그때 제가 보니까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가족들은 말하기를 천당 갔다고 천당 갔다고 하는데 시체를 만져보면 이거 완전히 지옥 가셔. 완전히 몸이 막 굳어서 빳빳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가족들은 아이고 목사님 천당 갔을까요? 그런데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래. 이러면 이건 천당 갔어. 왜냐하면 죽을 때 긴장을 하니까 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아, 주님이 오시고 천연과 천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긴장을 그냥 완전히 나와버려.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야들야들하더라고요. 야들야들해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속에서 이 마지막 떠날 때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죄책이 없을 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하고 온몸을 푸는데, 그러나 죽음이란 큰 폭풍우가 내가 오니까 시험이다 보니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징그럽고 무서워가지고 막 눈을 갈고서 막 방을 발부둥을 치다가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니 얼마나 비극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도 이제야 애굽에 왔다가 사흘 동안 감방 밥을 먹고 이제 나와서 형제 중에 한 사람 볼모로 잡히고 엄한 명령으로 호통을 받을 때 자기들 가슴 속에 섬찔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때 요셉이 빨가벗겨서 종으로 묶여갈 때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형아 형아 날 살려줘 형이하고 그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 채 했더니 안갚음을 받는구나. 안갚음을 받는구나. 마리아 바른 말 했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말입니다. 루벤 제일 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듣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제 형제끼리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이제는 루벤이 제일 마청인데 사실 마청은 그때 요셉을 어찌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했는데 마청이 다른데 어디 갔다 오는 김에 부스 팔아버리게 요셉이 그들을 하니 비창 안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요셉이 애굽 사람인 채 하고서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는데 요셉이야 히브리 말을 잘 알지요. 그 요셉은 형들이 그 말하는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청 루벤이 그래 그때 내가 말했거든 너. 그만 그 목숨에 손대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통 그 피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 아유 마땅하다 마땅해. 자기들께 그럽니다. 그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요셉이 보면 마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보지 않은 줄 모르고 서로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옛날 추억도 생기나고 그리고 현재 와서 가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 따로 나가가지고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 마음에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엉엉 울고 난 다음 그 다음 세수하고 뭐 닦고 화장하고 또 모른 채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은 잡아놓기는 잡아놓는데 시몬을 잡아서 묶었습니다. 결박해서 그래서 옥에 갖다 넣으라고 곡식은 아주 자루에 가득 넣고 돈은 도로 그들의 바른 돈은 그들 몰래 도로 다 푸대 넣어라. 그 길 갈 때 필요한 곡식도 다 주고 그래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다 그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사탄아 물러가라. 너 마귀가 왜 자꾸 달랐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줄이고 자루를 풀어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아이고, 가다가 객집에서 식사를 좀 하려고 식사하고 그 다음 짐승에게 보리를 좀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거든. 큰일 났다. 자기도 알거든요. 우리에게 어찌한지 변명을 만들어가 우리를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졌구나. 틀림없이 뒤에 따라와가지고서 너희들 왜 물건 사고 돈 안 내냐고 호통호통하고 그 다음 자루 속에 돈 들어가 보고 이 순 너희 사기꾼들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올무에 잡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잘 되면 자기 덕이 되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 사람들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이익이 많아도 원망하는 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될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인생의 밤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이 올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때 원망과 불평하면 그 사람 신앙이 약하고 그 사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한 폭풍우 불어오고 천지가 아득할 때 그때 여러분께서 크게 찬송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폭풍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리로다. 그 시련과 풍랑은 여러분 찬양하라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감리하여 주셔서 곧장 그 풍랑은 지나가고 밝은 날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 풍랑만 와서 원망 불평 단식하면 그 풍랑은 오래 계속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그 지경에는 언제나 찬송과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구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십이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 사항을 아버지에게 다 구했으십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무슨 야로가 있지 않냐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 자 이놈들아 너희가 잘못해가 내 자식들 모조리 다 잃겠다. 이제 요셉도 너희들 점심 대접하고 너희들 형편 살피러 갔다가 13년 전에 짐승에 찢겨 죽었고 시므온은 또 요번에 갔다가 묶어놓았고 이젠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자 그러니 세상에 이 일이 웬 말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나 그게 좋은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나쁜 팔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뭐 보통 좋은 팔자가 아니지 굿자요 굿자. 아예 팔자가 늘어져서 그런 좋은 일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좋은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지식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짐승에 찢겼다고 잃어버린 것도 참 그렇게 좋은 일일 수 없고 시므온이 안 돌아오고 애굽에 앉아있는 것 그거는 또 더 좋은 일이고 베냐민이 또 가는 것도 그것도 기막히게 좋은 일이고 모두 다 영광과 출세의 근원으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한 놈 읽고 두 놈 읽고 세 놈 읽고 다 읽겠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우짜다가 이렇게 됐노.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제 네 애비도 못 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감각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것과 내 아기를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된 것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잘 된 것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감사가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곱에게는 큰 불행으로 보였었으나 실제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한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제는 아주 비상하게 됐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이제 가정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마다대 하는 말이 내가 결코 시몬을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만 내게 허락해 주면 가서 베냐민 보이고 시몬을 내가 데려올 테니까 내가 못 데려오던 우리 아들 둘을 아버지가 직접 손주 둘을 죽이소. 이럴 정도로 다급했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안 돼. 나는 베냐민 못 보내.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눈물 강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근은 다가왔지 먹을 것은 애굽에밖에 없지. 그게 양식을 구하러 가자니까 자식 하나하나씩 다 잃어버리지. 그러니 야곱이 내 이 백발이 다른 흰머리를 날리며 슬피 울며 나는 눈을 감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얼마 있지 않냐면 그 일이 아예 호박이 능쿨채 떨어진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공부하면 여러분께서 감당을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따라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나의 눈으로는 못 보고 나의 귀로는 못 듣고 내 생각으로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감추인 비밀이에요. 믿는 자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준비함이 없이 사람을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들어갑니다.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놓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처음 애굽에서 나온 300만은 다 놓쳤어요. 그 자손들이 들어갔습니다만 처음 나온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가나안 복지를 다 놓치고 말하셨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를 놓치게 하고 말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우리 신앙을 연달하고 점검할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수평적인 세상 관계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이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닮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